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폼롤러와 ABT 운동을 진행하게 된 강산나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코어 운동과 전신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힘든 동작은 없지만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요. 저희 폼롤러 이어서 이용할 거고요. 처음에 매트에서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매트에 폼롤러 그대로 놓으시고 플랭크 첫 번째로 진행할 건데요. 우리 플랭크 하실 때 네, 팔꿈치 기준으로 먼저 매트에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폼롤러 위치는 우리 정강이 부분 아시죠? 네, 정강이 부분에 폼롤러 대시고 그대로 우리 세워볼게요. 몸 세워서 발끝은 멀리 보내고 네,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 우리 허리 빠지거나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복부 힘 주시고 버텨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, 잠깐 휴식. 배 대고 잠깐 휴식해주세요. 그대로 우리 매트. 천장 보고 누울 건데요. 우리 누워서 폼롤러 위에 발 올려볼게요. 양발. 양발의 넓이는 우리 골반 넓이로 해서 올려주시고 양손은 바닥 매트에 뻗어서 잘 지지해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그 상태로 우리 엉덩이 올리는 브릿지 동작 할 건데요. 중요한 거는 우리 엉덩이 힘으로 천장으로 올라갔을 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 허리 힘이 아니라 엉덩이 쪽 힘, 배꼽 쪽 라인 올려서 엉덩이 사이에 우리 젓가락 하나 뿌신다는 생각으로 엉덩이에 힘 한번 주시고 다시 매트 닿기 직전까지 내려가 주세요. 매트 닿기 직전까지 내려가 주시고 다시 올라갈게요. 쭉 올렸다가 다시 매트 닿기 직전까지 내리고 올릴게요. 쭉. 네, 올려주세요. 네, 쭉 내리고 폼롤러 위에 모두 올라가셨죠? 네. 셋. 네, 내려주고 넷. 엉덩이 짜고 천천히 내려오고 다섯. 엉덩이 힘 주세요. 다섯. 천천히 내려오고 여섯. 엉덩이 힘 꾹 주시고 천천히 내려오고 일곱. 꾹 짜고 내려오고 여덟. 엉덩이 힘 꾹 주시고 내려오고 아홉. 엉덩이 힘 줄게요. 꾹 주고 내려오고 마지막 엉덩이 힘 꾹 짜주세요. 열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폼롤러를 우리 몸쪽으로 당겨서 폼롤러만 집어볼까요? 네, 똑같이 브릿지 동작할 건데요. 폼롤러를 이번에는 허벅지 사이에 꽉 낄게요. 허벅지 사이에 끼시고 폼롤러 움직이지 않도록 내 양 다리로 꾹 눌러주셔야 돼요. 네, 폼롤러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다시 브릿지 동작 올라갑니다. 우리 안쪽 허벅지 라인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리, 양다리 이 폼롤러 뿌신다는 생각으로 꾹 모아주세요. 모은 상태에서 올라가 볼게요. 준비 시작! 하나. 네, 천천히 내려오고 양 다리 사이 힘 주시면서 둘. 엉덩이랑 함께 힘 주세요. 셋. 위로 쭉. 네, 천천히 내려오고 넷. 쭉. 네, 내려오고 다섯. 위로 올라가세요. 쭉 내려오고 여섯. 쭉 짜고. 네, 현숙님 좋습니다. 네, 미숙님 좋아요. 일곱. 꾹. 다리 사이 힘 같이 주면서 여덟. 올라갔을 때 다리 사이에 힘 한 번 더 주면서 짜볼게요. 아홉. 마지막 열. 네, 여러분들 잠깐 엉덩이 내려놓고 휴식. 우리 그대로 폼롤러를 우리 매트 위로 올려볼게요. 우리 폼롤러 위에 앉아볼 건데요. 저처럼 맨 끝에 앉아서 우리 엉덩이부터 조금씩 누워볼게요. 머리까지 끝까지 네, 잘
전체적으로 잘 지지가 되어야 합니다. 우리 허리 라인부터 머리까지. 우리 양손은 골반 옆에 잘 지지해서 바닥 잘 눌러주세요. 이 상태로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폼롤러가 우리 좌우로 움직여요. 이거를 복부 힘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등 폼롤러에서 뜨지 않도록 복부 힘 주시고 양다리 들어볼게요. 양다리 들었을 때 우리 폼롤러 좌우로 움직이죠?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몸에 힘 주시고 복부 말아서 우리 폼롤러랑 내 등 사이 공간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. 네, 그 상태로 한 다리 발끝 당겨볼게요. 발끝 내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그대로 한 다리 멀리 보내면서 바닥 터치. 터치 하시고 다시 올라오세요. 네, 반대쪽 멀리 바닥 그대로 터치. 네, 폼롤러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여러분 복부에 힘 쓰셔야 됩니다. 네, 셋, 멀리 터치하고 제자리. 넷, 터치하고 제자리. 다섯, 네, 터치하고 제자리. 여섯, 터치해주시고 제자리. 일곱, 멀리 터치하고 제자리. 여덟, 터치해주시고 제자리. 복부에 힘 계속 주시고 계시죠? 아홉, 마지막, 열. 네, 우리 한 번 더 갈 건데요. 여러분들 이게 너무 쉬우신 분들은 다리 조금 더 멀리 보내서 시작해주세요. 네,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 내 몸 쪽으로 당겨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 네, 가볼게요. 준비, 시작. 네, 멀리 보내면서 터치, 제자리. 반대쪽 멀리 보내면서 둘, 터치, 제자리. 다시 반대쪽 갑니다. 셋, 넷, 터치하고 제자리. 우리 허리랑 내 폼롤러 사이에 공간 생기지 않도록 복부 힘 계속 잡고 계세요. 여섯, 일곱, 멀리 보낼게요. 터치, 돌아오고. 여덟, 터치, 돌아오고. 아홉, 터치, 돌아오고. 마지막, 열. 네, 좋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좀 수업 매트에서 힘드셨죠? 네,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. 네, 좋은 밤 되세요. (목소리) 안녕하세요.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. 제일 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운동에 딱인 태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.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.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. 크게 다쳐요, 다쳐. 예, 그래서 우리 어머님,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. 몸을 젊게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, 또 치매,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제일 리피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,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태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.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센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, 아버님이 많으셨어요.
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제일 리피 케어에서는 리피 폼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리핏 홈트도 두뇌 운동, 유산소,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, 줌바 댄스, 벨리 댄스, 필라테스, 골프 피트니스,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? 무료입니다.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. 리핏 홈트 신청은 02-542-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!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!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리피케어와 저 태권트롯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,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!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, 아버님의 건강은 제일리피케어와 함께하세요! 화이팅!